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저는 제 목소리를 평소에 녹음을 할 때, 네, 이거 줌 녹음기를 활용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었습니다. 이 제품 자체가 스테레오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음질이나 그런 퀄리티는 꽤 우수해요. 그런데 실시간으로 뭔가 녹음을 한다, 영상 편집을 하면서, 네, 그랬을 때는 약간의 번잡함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예 콘덴서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, 네,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FI 파인, 네, 그 회사에서 콘덴서 마이크 제품을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FI 파인 제품의 K669, 네, 앞에 보시는 이 마이크 제품입니다. 제품 박스는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이 리뷰를 얼마 전에 올렸다가, 네, 삭제를 했거든요. 그 이유가 제가 녹음을 이 마이크를 활용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노트북 마이크를 활용해가지고 녹음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아 이상하다 하면서 편집하면서 일단 올려놓고 어떤 게 문제인지 막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댓글을 통해가지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그때 이제 노트북으로 녹음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그 퀄리티, 네, 제가 놀랬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. 네, 진짜 놀랬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녹음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여기 카메라에 달려있는 로데 마이크가 아닌 FI 파인 K669, 네, 이 제품으로 제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USB 타입의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윈도우 그리고 맥 이렇게 모두 지원을 합니다. 그 소리는 드라이버 없이 그냥 USB랑 꽂으면, 네, 바로 동작한다,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박스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잘 제품이 포장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꺼내놓긴 했지만, 네,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하면, 네,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스폰지로 이렇게 제품을 감싸서 보관을 한 다음에 배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약간 아담하게 생기긴 했잖아요. 그런데 여기 밑에 받쳐주는 스탠드 자체가 엄청 견고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일단 마음에 좀 들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유튜버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. 아,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줌 녹음기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까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노 사운드로 녹음이 된다, 네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모노 사운드라고 하더라도 듣는데 전혀 불편함 없죠.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USB를 연결하다 보니까 모든 컴퓨터에 다 지원을 한다, 연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다, 네,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이크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엄청 미세한 소리까지 잘 녹음이 되는지, 네,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명랑 핫도그를 또 사왔습니다. 네, 명랑 핫도그에서 받은 건 없고 그냥 집 앞에 명랑 핫도그가 있기 때문에, 네, 그냥 간단하게 사왔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절반 정도만 먹으면서 이 소리를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감도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, 네, 지금부터 제가 소리를 조금 작게 속삭이듯이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사운드도 그거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크 감도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. 저도 이걸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녹음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듣고 그러면 명랑 핫도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이렇게 해서 길지는 않지만 약간 먹방 ASMR처럼 네, 명랑 핫도그를 씹는 네, 그 소리들을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.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성능이 꽤 우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강조를 했었잖아요. USB를 통해서 제품을 연결한다. 이 소리는 USB가 있는 모든 기기에서는, 디바이스 기기에서는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. 그 소리는 플레이스테이션 4, 그 다음에 뭐 엑스박스 있으면 엑스박스,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, 네, 그런 부분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제품을 네, 어느 정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BJ 활동하시는 분들, 네,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많이 찾았었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집에서 막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원격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내 목소리를 원격으로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노트북 마이크를 활용하기에는 내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긴 좀 힘들죠. 그럴 때 네, 이런 가성비 좋은 네, FI Fine K669 네, 이 제품이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로 내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. 요즘 시기가 좀 그러니까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열심히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. 저도 어찌됐든 이 마이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스트리밍 할 때 뭐 아직 한다 말은 했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네, 이 콘덴서 마이크를 잘 활용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그나마 좀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혹시 이거랑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뭐 테스트할 거 있으면 테스트까지 해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막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뭐 정정할 수 있으면 바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